네, 우리 여미사님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분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굉장히 피부가 뽀얀 편이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뽀얀 우유 빛깔 우리 여미사님과 함께 오늘 저녁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또 정리해 주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 일단 오늘은 굉장히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두려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낙폭이. 네, 막판에 좀 끌어올려서요. 아, 장중에는 좀 그렇습니다. 무서울 뻔했는데 아. 막판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뭐 네네. 기관이 이제 막판에 좀 샀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샀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는 거의 한1% 정도 마이너스 막 시작을 하는가 싶더니 한 바로 30분 지나서는 뭐한 마이너스 0.5까지 이렇게 올라오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랬다 다시 또 중간에 좀더 떨어졌었군요. 오늘 근데 그게 맞나요? 제가 아까 장중에 갑자기 급락하길래 봤더니 대만이 급락을 하고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대만에 미국의 CIA 비행기가 착륙했다. 아,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또 양안 관계가 좀 악화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근데 그게 진짠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막판에 들어올려 버려가지고 좀 무모 일단은 뭐 같기도 하고 참. 대만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잘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장중에 보니까. 일단 떨어질 때는 어디서 떨어 뭐라도 이유를 찾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뭐라도 이유 찾아.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는데 사실 어제 하락한 이유도 좀 사실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게 사실 5월 말부터 있었던 건데 갑자기 어제? 갑자기 델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탐탁치 않았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뭐 비트코인도 3만 불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3,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종가가 저가인데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장중에 좀 흔들렸고 또 매물이 매물을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확 떨어졌는데 막판에 기관이 삼성전자 같은 거좀 사주면서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수의 영향력은 좀 크지 않았고 네. 개별 종목으로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익 실현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엄청난 악재가 있어가지고 시장을 막 후드러 팬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뭐 많이 빠진 업종들 보면 2차전지 소재 쪽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다음에 뭐 엔터 뭐 SM이나 이런 쪽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쪽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도 또 올랐습니다. 뭐 올랐어요, 오늘? 게임 섹터 같은 쪽 아, 뭐 게임. 반등이 나왔고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네. 안 올랐었던 종목들은 오늘 또 상승했어요. 아, 올랐던 친구들은 떨어지고. 네. 오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2차전지 최근에 증설한다라고 하면서 급등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아, 공장 증설 뭐 이런 네. 거요? 네.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네. 종목들은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어요? 뭐 거의 한 많이 빠진 거. 뭐 하이싱글 정도? 8, 9% 정도 막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수두룩 10% 했고요. 가까이. 네. 근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이게 뭐왜 이렇게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네.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게 이유. 뭐 어제까지 급등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었고 또 2차 전지 소재가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 SKI 테크놀로지 이런 쪽은 또 상승했거든요. 네네. 이런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했었던 쪽 때리고 오늘 뭐 네. 기관 쪽에서 그런 이렇게 약간 뭐 매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급등한 종목들 많이 기관들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안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사들이면서 오늘 뭐 시장은 장중에는 좀 걱정스러웠는데 네. 장 막판에 보니까 이거 뭐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괜찮았네라고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0.3% 빠졌으니까요. 이게 뭐0.3% 빠진 거 가지고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선방은 한 거네요, 진짜. 네. 지수는 선방을 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최근에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뭐 주식에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괜찮았어요. 바이오가 괜찮으면서 네. 하방을 좀 방어를 해줬고
최근에 좀 걱정되는 거는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있고 유가도 함께 급락을 하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게 또 이어지는지 네. 채권 시장이랑 유가를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강세였던 거는 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네. 레키노나, 셀트리온의 레키노나 치료제죠. 긴급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부 다 강세였습니다. 뭐 일단은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쪽 치료제 만드는 그런 쪽들은 오늘 다 강세였거든요.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이런 쪽도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는 꽤 괜찮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작년 말에는 바이오가 지수랑 같이 올라왔어요. 코스닥. 네. 네.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있으니까 함께 올라오다가 올해 1월부터는 방향을 좀 달리했거든요. 네네.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바이오는 저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 강했었다라는 이야기고 바이오는 굉장히 소외됐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이오 되게 싸 보이거든요. 네. 지수로 봤을 때.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의 피크는 끝났다. 금리나 이런 거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사실 경기 민감주는 오늘 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어요. 유가가 그렇게 급락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수요도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담감도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60불대죠? 어저께 네, 그렇죠. 66달러인 거 할 거예요. 어저께 엄청 크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네네. WTI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컨택과 관련된 업종들 뭐 항공이라든지 네. 항공은 또 뭐 아시아나 뭐 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고 그 반대로 그러면 얘들 오를 때 안 오른 건 뭐였지? 라고 하면서 바이오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 메타버스는 왜 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정말 강하던데 막 메타버스가 기업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 이런 네. 기업들 뭐 이런 종목들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시죠?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정말 이게 그냥 뭐 그냥 방송에서 그냥 제가 흔히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제가 그 두 종목을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제가 눈여겨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빨리 지금 다른 친구들만 본전만 돼서 팔면 바로 이 친구들에 들어간다 이 마음을 내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이제 아직 본전이 안 돼갖고 못 팔고 있다가 못 들어갔어. 주주들이 감사해야 되겠네요. 아 정말 메타버스. 네. 뭐 최근에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개 느끼는 게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지 네. 엔터 산업 이런 쪽에만 하다가 얼마 전에 LG전자가 수료식을 여기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수료식을 네네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웃기던데 약간 미니미 같은 거 나와가지고 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웃기던데 이제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메타버스 최강국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플랫폼 있죠. 네. 소프트웨어도 있죠. 하드웨어도 있죠. 네, 컨텐츠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최적화된 것 같은데 저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뉴딜 2.0 발표할 때 메타버스. 아 그래요. 또 한번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어떻게 보면 언택트 수혜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새 아이들 키워 보면 정프로님은 아이랑 뭐랑 뭐 하고 놀아주시나요? 아이랑요? 네. 아이가 일단 집안이라는 거를 잘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나 얘한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어야 될지 이제 그걸 잘 관찰하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놀아주시는 거군요. 놀아주는 거는 아니 일단은 뭐... 요새 애들은 네. 그 요새 뭐 도티, 뭐 마인크래프트, 그 도티가 유재석은 몰라도 도티는 알잖아요. 아, 초통령. 그렇죠. 초통령. 이제 그런 데서부터 메타버스가 형성이 돼서 뭐 한 5년, 6년 지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G의 수료식을 메타버스 상에서 하더라도 전혀
위화감이 없고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봐서는 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들 이제 많이 그 말씀들 하시네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럴까를 이제 살짝 의심하긴 하는 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거가 이제 익숙해지면서 커서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라는 이제 그 논리가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것들을 과연 나이 들어서 계속 하는가? 그냥 어렸을 땐 유치한 걸로 그냥 유치함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데 한 중고등학교만 넘어가면 혹시 이게 유치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저는 살짝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중등 로우틴 정도에게서만 계속 영향력 있는 뭔가는 혹시 아닐런지 이게 살짝 걱정이에요. 20대 중반 때 싸이월드 안 해보셨어요? 파도타기 1촌 파도타기 안 해보셨어요?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헤어지고 막 1촌 파도타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때 이제 했죠 했는데 네. 어렸을 때 하던 예를 들면 뭐 겜보이를 20살 넘어서도 하진 않잖아요. 게임은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메타버스도 이제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네. 10대들이 열광하는 산업이 나중에 다 돈이 된대요. 실제적으로 10대들이 네. 열광하는 산업. 그래서 로블록스가 그렇게 대접 받는 것 같고 예전에 사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다가 지금 아재들만 하잖아요.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럴까요? 예전처럼 이제 10대들이 했으니까 그러다 말겠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네. 돈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메타버스가 뭐 궁금하시면 벤키스 유튜브에 이제 로블록스 이미지랑 업데이트 이 나와 네. 있으니까 아, 그래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벤키스 유튜브에도 한번 네, 찾아보시고 그리고 네. 오늘 밤에 마침 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그 메타버스의 아주 또 전문가신 강원대 김상균 교수가 또 출연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 이분 또 책도 쓰셨잖아요. 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여튼 권위자시니까 네. 오늘 밤 9시 글로벌 라이브도 한번 시청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볼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뭐 하나 주제 나오면 아 우리 벤키스도 봐야 되고 벤키스도 아침 9시부터 또 열심히 또 네 열심히 라이브 하고 하시잖아요. 있습니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 바로 오시면 됩니다. 아침 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원전주가 좀 달렸습니까? 원전주가 최근에 지금 뭐 블랙아웃 지금 뭐 전 전력이 예비 전력이 지금 4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서. 어제는 에어컨 관련된 폭염 때문에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송전선, 전 변압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이런 폭염과 관련돼서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원전 3개가 재가동된다라고 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예비 전력이 부족하면서요. 지금 신월성 1호기, 그다음에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이 세 개가 신월성 1호기는 벌써 18일부터 전력 공급에 들어갔고 네.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각각 21일, 23일 전력 공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뭐 정부의 정책도 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탈원전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냐. 네. 그다음에 뭐 원전이 돌아가면 뭐 정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런 것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 뭐 우진, 한신기계, 우리기술, 뭐 한전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폭염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거든요. 언제나 왔었고 네. 이게 또 잠깐 뜨거울 때 굉장히 뜨거웠다가 식을 때는 또 금방 식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이런 점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게 뭐 한 번 재가동하면 그냥 한 이틀 뭐 2주 돌리고 말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 그렇죠. 계속 가동해야죠. 한 번 돌리면 네, 뭐 몇 개월은 아마 또 돌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워낙 예비 전력이 밑으로 떨어져서 네, 위험한 상황이어서 정부도 뭐 원전 재가동을 한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도 박재영 사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네. 생명력은 길지 않다고 저도 봐요. 근데 왜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하루는 막 그 생활가전 업체들이 급등하고 네. 이러냐면 시장에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주인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주인이 없어요. 아. 계속 순환매만 도는데 돈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 그러니까 오늘도 잘 보시면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요 뭐 지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메타버스 주들도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인 것 같고 좀 되겠다 싶으면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어려운 게 너무 생명이 짧게 끝나버리니까 그냥 쫓아가는 순간 또 늦어버리고 그래서 선수의 영역이라서 예, 맞아요. 되게 좀 어려운 함부로 들어가면
많이 올라가는 것만큼 많이 좀 다칠 수가 있어서. 아, 그래요? 뭐 자기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 굳이 접근 안 하는 게. 아, 근데 저는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네. 마음 언제 드시고 마음 먹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아침 뭐 라이브 하느라고 네. 아침 뭐 9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라이브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제대로 집중해서 뭐 못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막 이 눈에 선이 보입니다. 아, 선이 보. 네, 눈에 이게 이미지가 쫙 네. 그려지고 아, 이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땠을까? 나중에 생각 나중에 이렇게 딱 시장 보면 하, 맞아요. 기획으로 한번 하시죠. 정프로 라방. 아, 그 진짜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진짜 맘 먹고 2시 반부터 진짜. 3시 반까지. 아, 오전 7시 반 아니 아니 오전에 8시부터 맘 먹고 한 오후 5시까지 진짜 집중해서 한 일주일만 하면 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체질인 것 같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마지막 소식 전하고 저는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뭡니까? 오늘 이건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FNF가 테일러메이드 골프 용품 아, 업체 아시죠? 네네네.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인수대금이 1조 9천억인데 인수금융으로 9천억 조달을 하고 지분 투자로 6천억 그다음에 메자닌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로 네네. 4천억을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지분 투자에 한 3천억 정도랑 메자닌에 한 1천억 정도를 FNF가 해서 대주주가 되겠다. 이게 예전에 필라코리아가 아큐시네트 인수한 방식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유는 텔러메이드가 사실 뭐 드라이버나 이런 우드 이런 쪽 체에는 강점이 있는데 텔러메이드 뭐 의류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텔러메이드? 네. 근데 사실 골프채는 하나 사서 막 4년 5년 이렇게 쓰는데 옷은 1년에 두세 개씩 사거든요. 요새 골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스타에 또 올리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네, 특히 여성 골프보다는 네. 패션 쪽에 좀 요즘 골프 진짜 많이 네, 많이 치시더라고요. 진짜. 옷값이 엄청 비싼데 이쪽에 텔러메이드가 약한 쪽을 의류업체 FNF가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거. 이 FNF가 뭐 MLB나 이런 브랜드만 가지고 와서 되게 잘해 먹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옷은 이제 FNF 잘 만들었고 테일러메이드 딱 브랜드 달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이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 특히 이제 한국이랑 중국, 홍콩 이런 쪽에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텔러메이드는 이제 미국 이제 서구권으로 바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테일러 하면 테일러가 그 뭐 저 재단사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죠? 테일러, 예. 테일러 씨, 베이커 씨, 미스터 베이커는 저 빵 굽는 사람이고 예.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네, 피셔. 피셔. 예. 피셔 이제 어부. 어부. 예. 어부. 그리고 저 뭐죠 그 대장장이. 아니 그 뭐 있는데 그거 스미스. 예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우리. 아 그런 걸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었나요? 배웠나 잘 모르겠네. 그 뭐 미국 성들 그러니까 영어 성씨들 보면 그 어원 같은 거 할 때. 예, 하여튼 테일러는 원래 이제 옷 만드는 분이니까 아, 의류 쪽으로 이제 또 나간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네, 걸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강세를 보였다. 요 정도 오늘. 주식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늘 뭐 홍보하시는 거 하나 있던데 네. 오늘은 괜찮을까요? 퇴직연금 IRP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퇴직연금 IRP. 네. 아, 퇴직연금 IRP에서 또 ETF 같은 거 투자할 때 수수료 따로 안 받으시죠? 안 받고 네. 커피 무조건 쏩니다. 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동차 얘기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